안녕하세요. 주식 후견인 문견우입니다. 네, 오늘 그 FN 리퍼블릭이 최대주주 변경 이슈로 상한가를 갔는데 어차피 똑같은 애들이에요. 똑같은 애들이라서 이거 주가 올라간 거 어차피 다시 원위치로 갈 확률이 높습니다. 요 내용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도 멤버십을 가입해주신 김보병님, 박지상님, 황금나비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매크로 증시 이상을 하시면은 매일 장마 감시형 영상을 보실 수가 있어요. 자, FN 리퍼블릭이 이렇게 해가지고 30% 상한가를 가면서 2,405원으로 이제 마무리가 되었는데, 이게 다이소 종목이죠, 다이소. 주가가 엉망이고, 그 다음 시가총액 보세요. 327억 원밖에 안 돼요. 이게 진짜, 와, 이렇게 되는 중소기업도 있구나 싶을 정도고, 과거에 몇번 말씀을 드렸죠. 이 한계 기업에 완전히 와닿고 있다. 실제로 하는 게 아무것도 없이 무슨 뭐 화장품 유통이나 그 다음에 널디라는 브랜드 있잖아요. 요거에 대해서 그냥 유통만 하고 있다. 그러니까 마진 자체가 별로 남지 않고 이렇게 지속적으로 계속 적자를 보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라고 계속 말씀드렸어요. 부채 비율 보시면 엉망이고 유보율도 엉망이고 그죠? BPS도 뭐더 이상 볼 것도 없어요. 그죠? 주가보다 어마어마하게 높게 가 있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자, 변경 후 최대주주 이렇게 보시면은 배노홀딩스로 이제 변경이 되었는데 J&J 인베스트먼트가 최대주주이고 대표이사가 정지푼이라는 분입니다. 이 정지푼이라는 분이 여기 야벡스란 곳과 벤홀딩스를 같이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야벡스란 곳이 여러분들 아실지 모르겠지만 소니드라고 되어 있고 소니드가 이름을 갖다 몇번 많이 바꿨다고 말씀드렸죠. 2년 동안 뭐 이그젝스에서 갑자기 야벡스로 바꾸기 시작하더니 소니드로 바로 넘어갔다. 그러면서 계속 이름을 바꾸면서 사람들에게 혼동을 주면서 어떤 일을 꾸민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기존에 FN 리퍼블릭의 최대 주주는 요 제이준 코스메틱이었어요. 이 제이준 코스메틱이었는데 요번에 이제 유상증자를 통해가지고 뒤로 물러났고 이게 이 회사가 돈이 없으니까 장중에 장내 매도로 FN 리퍼블릭의 주식을 갖다가 비중을 계속 줄였어요. 계속 줄이다 보니까 어쨌든 요 애들이 밀려나고 이제 그 배너홀딩스가 최대 주주가 된 건데 제이준 코스메틱 보시면은 IOK가 제이준 코스메틱에게 주식 양도를 갖다가 하는 거를 갖다가 철회를 하게 되어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아 요거랑 요거랑도 엮여 있구나라는 걸알 수가 있겠죠. IOK 어디 겁니까? 요거 초록뱀이랑 연관이 있는 회사죠. 제가 최근에 다물 멀티미디어와 이제 내용을 이야기를 하면서 요런 식으로 세력 지도 속에서 또다시 파트가 만들어진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보시면 모닥게임즈 얘들 상폐당한 애들이 이렇게 젠벡스와 요 라인에 통해서 플래스크란 곳을 갖다가 운영을 하고 있고 젠벡스 링크를 통해서 이렇게 타고 가다 보면 크리스 FNC가 되어 있고 이렇게 배너홀딩스와 소니드 요 오늘 진행이 된 FN 리퍼블릭 이런 식으로 연결됐다고 말씀드렸죠. 요거는 이제 고스트 로보틱스한테 팔렸다. 그러면서 고스트 로보틱스가 팔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국동과 멀티미디어 이렇게 다물 멀티미디어 두 개를 보면 결국은 또 이렇게 초록뱀이 예전에 전환사채를 투자를 했다. 바이오 신사업 추진하던 국동이 골프웨어 업체 품으로 갔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더와이 홀딩스가 국동 인수 이후에 바이오 사업을 갖다 추진을 했는데 요거를 갖다가 크리스 FNC가 인수를 하면서 이제 250억 정도의 자금 조달을 했다. 자. 편의주가 바뀌면서 국동은 다시 한번 변화가 찾아올 걸로 가는데 요 이제 보시면은 크리스 FNC와 그 다음에 라미쿠스 요런 애들이 들어와가지고 진행을 하고 여기에 초록뱀 신기술 조합이 50억 원을 출자를 하면서 국동이 일을 할수 있도록 만들어준다. 자 국동으로 넘어가 보면 여기도 역시나 똑같아요. 한계기업 그죠? 매출은 나오면 뭐합니까? 시가총액이 1000억도 되지 않고 주가는 5000원이 되지 않는 다이소 종목이라고 말씀을 또 드릴 수 있겠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크리스 FNC 오너 2세가 국동 경영에 참여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신사업 지휘를 한다. 우진석 회장의 아들 우혁주 상무가 이렇게 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가지고, 아, 요것도 이제 초록뱀 라인이 들어오면서 결국에는 크리스 FNC는 우리는 건전하다고 봤었지만 초록뱀과 연관이 되어 있구나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자, 국동은 OEM 사업, 의류, 주문자, 상표 부착 생산 이런 걸 하면서 하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여기 있는 크리스 FNC가 의류 쪽이니까 사업을 잘 운영을 해가지고 이제 좀 이제 흑자 전환을 하기 위한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려고 한다라는 걸 보여줄 수 있고요. 자, 우혁주라는 분의 이제 그 연혁을 보니까 국동 대표이사와 그다음에 와이저 얼라이언스 대표이사 지금도 하고 있대요. 그리고 크리스 FNC 상무도 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요 와이저 얼라이언스 궁금하죠? 검색을 해봤더니
엔터메이트는 18년차 맞은 게임 기업으로 이렇게 나와 있대요. 그 엔터메이트라는 기업이, 아, 이거 뭘까라는 생각이 들죠. 뭘까라는 생각이 들고, 뭐, 아이언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그러면서 뒤에 보면 현 이그젝스의 대표인 정지푼 대표. 이그젝스 아까 말씀드렸죠. 이그젝스가 이름을 갖다가 야벡스로 바꾸고, 이 야벡스가 지금 그이 정지푼이라는 분이 같이 들어가 있는 게 베노홀딩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근데 이 야벡스는 결국에는 소니드다.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소니드랑 베노홀딩스는 똑같은 사람이 지금 주체를 하고 있고 같은 세력이다라는 걸 말씀을 드릴 수 있죠. 그죠? 박세철 대표는 최근에 상장회의가 있었던 파티게임즈와 홀딩 모 회사인 모다에 직간접적으로 했다. 그죠? 그러면서 결국에는 정지푼이 이그젝스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가져갔다. 그리고 엔터메이트도 가져갔다. 요걸 알 수가 있죠. 그러면 과거부터 이 엔터메이트, 지금 엔터메이트 이름이 베노홀딩스거든요. 이 베노홀딩스와 소니드는 우리가 알게 모르게 연관성이 깊었다라는 걸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여기 보시면 미르의 어떤냐 미르의 전설 IP를 이용하는 게 베노홀딩스 게임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여기 보시면 미르의 전설. 미르의 전설은 어딥니까? 위메이드죠. 위메이드 팬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죠. 얘들 빗썸을 통해 가지고 NFT 그다음에 가상화폐를 갖다가 진행을 하려고 했다. 누구랑 손잡고? 초록뱀과 손을 잡고. 근데 지금 이 빗썸한테만 살아남고 그 위믹스 있잖아요. 요걸로 해가지고 한탕 하려고 했는데 강종현이가 모든 걸 망쳤다라고 말씀드렸죠. 엔터메이트 이름 보시면 베노홀딩스고 그죠? 이그젝스는 보시면 소니드로 넘어가 있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소니드 뭐 내용 보면은 여기도 오늘 뭐 7% 오르긴 했는데 이 시가총액이 2천억이 안 돼요. 2천억이 안 되고 한 1200억 정도 되는 이 회사가 지금 하는 거 보세요. 야, 소니스 자회사 뭐 디펜스 코리아, 소니드 로보틱스 뭐 이런 식으로 방산도 하고 그죠? 폐배터리 전처리 업체도 인수를 하고 그죠? 그다음에 무슨 여기 보시면은 뉴코리아 전자통신과 AI 로봇 재난 뭐 위험 이것도 하고 그다음에 리튬이온 배터리텍 요것도 하고 어마어마하게 많이 해요. 1200억밖에 안 되는데 배터리 재생 플랜트, 그 다음에 뭐, 리사이클 리코와 맞선을 잡았다. 사족보행 로봇, 그죠? 뭐 엄청나게 많죠? 뒤에 보시면 바코드 대체할 뭐, RFID. 여기 보시면 또, 핀테크사 전문사 커넥에서 메디콕스 지분을 갖다가 이제 이렇게 했다. 메디콕스 최근에 이거, 진행 안 되는 실험을 갖다가 잘못해가지고 지금 거래정지 이후에 이제 거의 폭락하고 있는 그런 느낌이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뭐, NFT도 하고. 하여튼 뭐 이것저것 뭐 오만 걸다 하고 있어요. 오만 걸다 하고 있는데 아 이런 걸 보면은 제가 말씀드렸죠. 경쟁력 없는 회사는 모든 것들을 함께 하면서 무노발식으로 확장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회사는 특히나 조심을 해야 되고 적자일 확률이 높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회사 그대로예요. 자 그러면 여기 보시면 오늘 이 베노홀딩스가 결국에는 과거에 모다게임즈, 파티게임즈 여기에 상장 폐지 전에 투자를 했었고 이때부터 소니드와는 긴밀한 연관을 가지고 있었다. 자 초록뱀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IOK 이게 있었는데 이 IOK 이전에 FN 리퍼블릭의 최대 주주가 제이준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기랑 여기랑 거래를 하려다가 실패를 했죠. 그러면서 이 FN 리퍼블릭 주가가 확 떨어졌었는데 결국에는 여기 있는 베노홀딩스가 들어오면서 똑같은 라인에서 그냥 자기들끼리 돌려먹고 있다는 걸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력지도 종목이 엮이는 것들은 절대 투자를 하시면 안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이유가 요런 데 있는 겁니다. 자, 세력지도 여기 보시면 장난 아니죠. 소니드 여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카나리아 바이오엠 여기 다 엮여 있고 이 영상 처음 보시는 분들에게 그냥 다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IOK 여기 보시면은 광림부터 시작해가지고 여기 쌍방울 라인부터 시작해서 여기 초록뱀 라인까지 같이 엮어주는 게 IOK라는 회사다. 그리고 여기 있는 제그 FN 리퍼블릭 제이준 코스메틱 제이준 코스메틱이 광림의 최대 주주 아닙니까? 결국에는 이 모든 접점들이 단 하나로 가고 있다. 이 세력 모든 것들이 다 같은 애들이다. 다 같이 친하게 지낸다. 170개에서 200개 가까이 되겠죠. 아까 전에 그 나왔던 중간에 들어갔던 그 세밀한 부분들은 포함이 되지 않았으니까. 지금 여기에 지금 가려져서 잘안 보이시겠지만 여기에 있는 리튬 플러스 애들, 요 리튬 플러스 애들이 지금 상당히 고난을 겪고 있죠. 그리고 이쪽 편에 보시면은 2차 전지 세력들이 다시금 한번 존재를 하는데 여기에 또 금량이 포함이 되어 있고 그죠? 미래나노텍은 이쪽 위에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상당히 복잡한데 영상 한번 처음 이 영상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과거 영상 보시면서 내가 봤던 종목들이 와 과연 여기 있는지 없는지 진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조심하셔야 됩니다.
세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FN 리퍼블릭 차트를 한번 보면은 어쨌든 간에 제가 처음에 영상을 만들었을 때가 여기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는 거는 뻥카다. 분명히 이렇게 내려올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서 물리신 분들 지옥까지 보고 오셨어요. 지옥까지 보시고 여기서 일단 이제 최대주가 바뀌었다 그러니까 한번 반등 나오는 걸 갖다 어떻게 먹어봐야 되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거는 올라와도 여기까지 올라올 수가 없고 여기 물리신 분들은 이때까지 물 타셨던 비중이 있으니까 평단이 좀 낮아졌을 거예요. 요쪽까지. 그러면 여기서부터 올라갈 때마다 손실 각오하시고 그냥 비중 정리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건 답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감자를 했고 정상적인 회사는 감자를 안 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 다음에 뒤로 돌려보면 주가 자체가 말이 돼요. 이게 지금 우리가 엄청나게 크게 봤던 이 부분이 여기에 한 점인 거예요. 한 점인 거. 최고점이 23만 얼마인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거는 99%의 손실을 보고 있는 회사라는 걸 알 수 있고 이건 정상이 아니겠죠. 소니드. 소니드 마찬가지입니다. 소니드도 뒤로 가보면 와 뒤로 돌리기가 무섭죠. 그죠? 이게 지금 보세요. 이게. 지금 우리는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여기도 등락이 많다고 생각했는데 뒤로 가니까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죠? 뒤에 보시면 소니드 여기서 뭐 반등 나오고 뭐 다물 멀티미디어 어떻게 폐배터리 나올다고 했을 때마다 제가 여기서 기사 띄우면서 설거지 하는 거라고 말씀드렸고 기사가 실제로 나올 때마다 이런 식으로 계속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 모습 액면 병합을 통해서 원래는 이거보다 주가가 훨씬 낮았겠지만 그렇지 않도록 하는 사람들에게 좋은 주식이라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착각을 나타나게 하는 그런 회사들 그죠? 이런 회사들 진짜 조심해야 됩니다. 여기 보시면 지금 여기를 뚫니 많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아마도 제가 여기서 이제 골로 간다라고 얘기했을 때 여기서 뭐 발상의 전환 이러면서 여기 이 부분에 저는 사겠습니다 이렇게 들어가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분 뭐 제대로 안 털었으면 여기까지 갔죠. 그리고 여기 올라온다 하더라도 여기에 걸려 있는데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이런 종목들 왜 사시는 거예요? 제가 가디언즈 멤버십이랑 단타방을 운영을 한다고 영상 보시는 분들 매번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번 주에도 가디언즈 멤버십은 한 종목을 정리를 했고 그 다음에 단타방도 두 종목 정도는 수익을 봤어요. 뭐 시장이 아시다시피 이번 주는 쉽지가 않았죠. 약간 어려운 시장이었는데 그래서 이거 두 개를 갖다가 함께 이용하시는 분들은 세 종목 정도의 수익을 가져가셨습니다. 그럼 2월 달에 어느 정도의 종목을 수익을 했느냐 표로 이렇게 만들어서 제가 한번 보여드릴 텐데 꽤 많아요. 숫자 종목 숫자 한 20개 이상은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가디언즈 멤버십만 한 5개, 6개 정도가 되니까 그거는 여기는 제가 말씀드렸죠. 10%에서 목표가 청산을 하는 거고 이 단타방은 5%를 기준점으로 해서 플러스 마이너스를 하는 건데 단타방에서도 수익이 좋을 때는 좋게 많이 나왔다. 충분히 이런 것들 하지 마시고 저한테 비용을 지불한다고 하시더라도 안정적으로 한번 해보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굳이 이거를 갖다 수익이 나는 게 목적이 아니다 하더라도 저를 통해서 제가 보는 관점을 통해서 영상을 아 전문가는 이런 식으로 종목을 보는구나 정도 배우는 것만으로 충분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종목당 5만원 절대 아까운 게 아니니까요. 한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연락 주시고 이렇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세력 종목 주식들은 뒤로 돌려보면 돌려볼수록 깜짝깜짝 놀라는 것들이 너무 많으니까 절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초록백만 그냥 한번 해볼까요? 초록백 미디어도 뒤로 돌려보시면 비슷하게 나올 거예요. 이것도 그죠? 정상이 아니죠. 여기에서 이까지 내려왔다는 거 그죠? 거의 마이너스 80%에서 90% 정도 지금 나 있다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종목들은 절대 사시면 안 된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력 지도를 꼼꼼하게 보시고 과거 영상 한번 다 찾아보시면서 지금 물려 계신 분들은 절대로 추가 매수 하지 마시고 비중 조절 하시면서 매도 대응 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주말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